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 손 아프겠다. 예. 그래요. 103페이지 할 차례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103페이지.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선 선조 때 선하자라는 스님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스님? 선하자. 선하자 스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화자. 네, 적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예, 적을 뻔했어요. 예, 아유 순진해라. 예,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선하자라는 스님이 계셨다. 이 스님은 벽송대사의 제자요. 조선시대 제일의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서산대사. 서산대사는 다 들어보셨죠? 예, 서산대사 고향이 어디예요? 서산. 예, 이것도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서산대사. 예, 사숙이 되는 분이다. 스님은 경상도 울산 출생으로, 울산.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울산? 나 고향 울산이다. 예, 없네요. 경상도 울산 출생으로 일찍이 부모를 잃고 16세, 16살에 출가하여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니며 수행하였지만 도를 이루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수행해서 깨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도 깨치는 게 쉬우면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깨치는 게 손바닥 뒤지는 것만큼 쉽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어요. 깨치는 게 손바닥 뒤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우주가 세 번 생기고 세 번 사라질 동안 고생고생하셨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깨달음을 얻기가 쉽다라는 분이 계셨지만, 실제로 그분 옆에서 지켜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았다 안 같았다? 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깨달았으면서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얻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미디어가 발달하고 우리가 쉽게 쉽게 법문이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했죠. 가짜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깨달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해야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예, 관상 보니까 많게 생겼어요. 예,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닦아야 됩니다. 알겠죠? 도를 이루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24세가 되던 해 스님은 크게 마음을 다져잡고 많은 성현이 이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묘향산 문수암으로 가서 대오 크나큰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고 무엇하였다? 정진하였다. 크나큰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였다. 어느 날 문수암 주위를 산책하던 스님은 건너편 설령대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범속한 인물이 아닌 듯하여 쫓아가 보았으나 노인은 이놀불경, 호련히 사라져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간 곳이 없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두 번, 세 번 눈을 씻고 거듭거듭 살펴보았지만 그 족족조차 보이지 않았다. 뭐 본 거예요? 귀신 본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어디 절에 가서 하룻밤 자는데 귀신 꿈을 꿨어요. 간만에. 예. 꿈자리가 뒤숭숭해. 잠을 잤는데 처녀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나서 아직도 소름 끼쳐요. 귀신이 나타났는데 소리가 깍 하고 소리 내는 거예요. 깍 하고 소리 내면서 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두 손을 치켜들고. 순간 저 어떻게 꿈속에서 저도 두 손을 딱 맞잡고 나무 아미타불 외치니까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나 귀신한테 끌려갈 뻔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살았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이제 귀신이 저를 덮치려고 할 때 손을 딱 맞잡고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니까 눈을 탁 떴어요. 그러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또 잤어요 그냥. 귀신 나오거나 말거나 졸려 죽겠다. 예. 그래서 내가 주지쓰님한테 스님 나 여기 방에서 나 자다가 귀신 꿈 꿨어요 했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 옛날에 사법고시 고시 공부하던 학생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여기서 시험 치르고 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시험들을 많이 붙었대요. 예? 근데 저 광우쓰님 이상해서 귀신 나온 거라고. 그래서 뭐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이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에서 귀신 나올 때 염불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꿈에 귀신을 본 적 없어요? 야 있어요? 예, 뭐 있거나 없거나 예, 뭐 알아서 삽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염불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한 선하자 스님은 기도를 하여 기필코 그 노인을 만나보기로 결심을 하고 백일기도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안주 땅으로 내려가 탁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히 필요한 양식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곱 집을 돌면서 하루 일곱 집을 돌았대. 왜 하루 일곱 집을 돌았을까요? 뭐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몇이에요?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집을 돈 거예요. 알겠죠? 또 부처님 당시에 누가 맞춘 것 같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탁발을 했을 때 한 번 탁발을 했을 때 몇 집 이상 못 가게 했다? 일곱 집 이상을 못 가게 했대. 일곱 집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탐욕이다. 욕심이다 했기 때문에 딱 일곱 집 이상은 돌지 못하겠대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알겠죠? 자, 일곱 집. 근데 일곱 집이 또 무엇, 왜 쓰는 일곱 집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 아기 부처님이 마야 부인 뱃속에서 태어나서 몇 걸음을 걸으셨다고 했죠? 일곱 걸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7. 그래서 우리가 7을 넘어가면 선을 넘으면 사람으로서 선을 넘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어우 칠칠 맞다라고 하죠.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미안해요. 자 부처님은 하루에 탁발을 할 때 몇 지 이상만 가게 했다? 일곱 지. 부처님 때부터 법도에 알겠죠? 정성껏 축원하며 탁발하였고 탁발한 식량을 등에 지고 묘향순으로 돌아올 때는 한 걸음 옮기고 절을 안보하는 무슨 예배를 하였다? 일보일배례를 행하였다. 참 대단하죠? 비지땀을 흘리며 산 중턱쯤 올라왔을 때 16명의 조그만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스님을 반겼다. 또 하필이면 16명이에요. 스님 힘드시지요. 저희들이 올려다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스님의 짐을 빼앗다시피 하여 문수함까지 들여다 주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이들은 일반 세속인이 아니라 선하자 스님의 정성에 감동하여 나타난 문수함에 누구셨던 것이다? 16나한이었던 것이다. 16나한. 그래서 우리 나한전이라고 있죠. 절집에 가면 나한전. 아라한의 준말이에요. 무엇의 준말? 아라한의 준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라함. 그래서 아라함을 모신 법당을 무슨 전이라고 한다? 나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날부터 선하자 스님은 직접 마지, 부처님께 올리는 밥을 뭐라고 부른다? 마지라고 해요. 맞자가, 맞이할 때 맞자가 정성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맞자가 갈맞자예요. 갈다. 그러니까 무언가 쇠붙이 같은 걸 갈 때 어떻게 갈아야 돼요? 정성스럽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자는 정성들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지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 맞지자예요. 맞지자. 예, 가리킬자, 손가락지자도 있는데 뜻이 맞지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올린 맛있는 밥이다.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맛있는 밥이다. 맛있는 음식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지. 마지를 지어 올리며 백일 기도를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목탁을 두드리며 관세음보살을 염창, 생각하고 소리내어 읽었다는 거예요. 염자는 생각할 염, 창자는 노래 부를 창.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소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염창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를 올리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여 했다. 나중에서는 꿈속에서도 무엇을 염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저도 며칠 전에 꿈에 처녀귀신 나왔을 때 손에 손잡고 뭐라고 외쳤어요? 아미타부. 마침내 100일이 흘러 회양날이 되었다. 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처녀귀신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아. 누구 꿈에 나왔어요? 내 꿈에 나왔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만져줬어요? 손 만져줬잖아. 손 만져주고 뭐라고 내가 해줬어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천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귀신이 복이 많아. 아, 진짜. 에? 뭐라고요? 응? 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요. 보살이 4차원이죠. 예? 그래, 알겠어요. 스님이 마지막 마지를 지어 법당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망태기를 짊어진 늘쑤그레한 포수가 나타나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스님, 여러 날 동안 굶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그 밥을 저에게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그 밥을 주고 싶었으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지라 스님은 도리어 포수에게 사정을 했다. 영간님, 사정을 포와서는 마땅히 이 공양을 드려야 하겠지만 오늘이 바로 저의 백일 기도를 회향하는 날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기도를 마치고 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포수는 막무가내였다. 스님께서 마지를 올리고 나면 저는 배가 고파 죽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는 것보다 불쌍한 중생 하나를 살리는 것이 더 뜻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스스로 부처님께 깊이 맹세한 바가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야, 이 스님 융통성 없다. 그죠? 예? 밥 조금 주고 부처님한테 마주 올려도 되겠구만. 이런 사람은 공무원 해야 돼, 공무원. 예? 사업하면 안 돼. 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 총으로 스님을 죽이고 밥을 빼앗아 먹을 수밖에. 야, 그 밥 좀 부처님한테 밥 올리고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밥 먼저 안 주면 총으로 스님 죽이고 밥 뺏어 먹겠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진상. 맞아요, 진상 맞아요. 진상을 늘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랄도 풍년이다 라고 하거든요. 야, 지랄이 풍년이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네? 그죠 여러분? 저 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 포수가 총을 겨누었지만 스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여태까지도 굶었는데 잠깐 사이를 참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를 부처님께 먼저 올리지 않고는 당신에게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야, 갑갑하다 진짜. 부처님이 이거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먼저 줘라. 부처님은 그러셨을 거야. 먼저 줘라. 저 불사, 저 중생이 참으로 가였구나. 선하자 스님이 그를 떨치고 법당으로 올라가자 포수는 스님의 등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하고 소리가 나면서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요? 슉! 하고 날아가잖아요. 합치면 뭐예요? 탕수요. 탕! 슉! 탕슉.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총소리는 온 산 중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마땅히 죽어야 할 선하자 스님은 쓰러지기는커녕 탕 하는 소리에 그 순간 무엇을 얻었다? 확철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스님은 너무나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며 가가대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니 포수가 있었다 없었다. 포수는 간 곳이 없었고 바로 그분은 포수가 아니라 선하자 스님의 정성을 시험하고 깨달음의 인연을 심어주기에 나타난 누구셨던 것이다? 문수보살님이었던 것이다 라는 훈훈한 해피엔딩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총으로 쏴 죽일 테니까 빨리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아이 그냥 주세요. 백일기도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죽고 사는 것까지 넘어서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깨달음이 다가서기 마련이다 라고 되어 있죠? 꼭 참선을 하여야만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하자 스님의 경우처럼 기도가 꿈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일념삼매, 일념하고 삼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전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 문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역전할 때 전자가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전이라고 하든지 역압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역전압이라는 표현을 문법에 안 맞지만 우리 그냥 쓰잖아요. 그죠? 일념삼매도 그와 같아요. 일념하고 삼매하고 같은 뜻이에요. 생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걸 일념삼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염불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딱 일념, 삼매만 딱 들어가면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일념, 삼매에만 들어가면. 근데 일념, 삼매 우리가 쉽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업장, 번뇌, 망상, 그 숱한 업장과 번뇌와 망상 때문에 우리가 일념, 삼매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념삼매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구나.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질문을 하죠. 스님 기도할 때 자꾸 망상이 생겨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여러 망상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망상이 생기든 말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흘려버리는 게 중요해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났나 보구나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기도에 그냥 집중하면 돼요.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내 기도에 집중하면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깨달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상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의 기도법 보면서 마음속에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간절함.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 간절함.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것 마냥. 목마른 사람이 간절하게 물을 구하듯이 그 갓난아기가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부르듯이 그 하나의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바로 일념삼매에 들어가는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렸죠? 뭐 절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밖에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 그리고 동쪽을 보고 기도할까요? 남쪽을 보고 기도할까요? 서쪽을 보고 기도할까요? 어디를 보고 기도하든 무엇이 중요하다?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 간절함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아, 옛날에 제가 어느 보살님한테 부처님께 가피를 받고 싶으면 무슨 차를 많이 마셔라? 오가피 차를 많이 마셔라. 이제 웃자고. 신도님 막 웃어요. 아, 웃어요. 참회 기도, 참회를 하고 싶으면 무슨 과일을 많이 먹어라? 참회를 많이 먹어라. 또 막 웃어요.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 위 없는 깨달음, 보리를 얻으려면 무슨 밥을 많이 먹어라? 보리밥을 먹어라 하면 또 막 웃어요. 내가 또 뭐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 신도들 스님 이제 작작 좀 하이소. 근데 어느 신도분들이 그래요. 스님 제가 오늘은 순대집에 가야겠어요. 아니 왜요? 간절하게 기도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간을 많이 먹어야 돼서 내가 신도 하나 버렸구나. 내가 신도 하나를 버렸구나. 나무아미탑을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여사바 이랬는데 예,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만의 매일매일 자신만의 숙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겠다. 지장보살을 부르겠다. 천수경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겠다. 지장경을 읽겠다. 금강경을 독송하겠다. 법화경을 사경하겠다. 뭐라든 부처님을 향한 자신만의 기도,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틈틈이 꾸준히 닦아나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가피가 있어요. 수 없는 분들이 그 생생하게 가피를 체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수백 명을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고 저도 체험해보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도 관찰을 해보니까 한 가지 제가 얻게 된 결론 중에 하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있지만 분명히 영험이 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생기더라. 그래도 나쁜 일은 생겨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작, 그 첫 시작, 그 첫 번째 그 마음의 견해를 제대로 중심을 딱 세워야 돼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나쁜 일이 안 생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기도할 때 기도 시작부터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지만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걸 미리 마음에 밑밥을 깔고 기도를 하면 설사 기도하다 중간중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기도해도 나쁜 일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지?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되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린 말씀이 뭐였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게 받는 걸 작게 받고 있는 거지 기도의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기도한 공덕은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대요.
왜 안 할까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좀 적당히 괴롭고 좀 막 이루고 싶은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무언가 의지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지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별로 안 일으켜요. 복이 정말 많으면 기도하겠다는 마음도 일으키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복을 탁복이라고 해요. 무슨 복? 탁복이라고 해요. 탁복. 탁한 복이다. 세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탁한 복인데 문제는 이 탁복은 쓰고 쓰고 쓰면 결국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복진 타락. 예, 복진. 진짜가 다할 진짜예요. 복진. 복이 다하면 타락. 떨어질 탁, 떨어질 락. 뭐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다하면 떨어진다. 이걸 예수님들이 무엇에 비유했냐면 화살에 비유했어요. 화살을 위에다가 딱 쐈어요. 그 화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쭉 하고 허공에 올라가다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 많아서 복을 다 누리면서 살다가 복이 다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닦지 않고 선업도 쌓지 않고 가지고 있는 복을 다 써먹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다음 생, 다다음 생 다시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괴로움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한 괴로움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괴로워도 안 돼요. 너무 괴로우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버려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은 수행할 수가 없대요. 왜? 너무 괴로워서. 악귀, 배고픈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에 떨어져도 수행할 수가 없대요. 왜 못할까요?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보릿고개가 뭔지 아세요? 예? 자. 몰라요. 예, 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든다. 예, 나도 잘 몰라요. 예. 예. 자, 그래요. 토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배고프면 수행을 한다 못 한다? 너무 배고파도 수행을 못 한대요. 그리고 축생계에 태어나면 짐승들 세계에 태어나면 수행을 한다 못 한다? 못한대. 왜 못할까요? 너무 어리석어서 수행을 못한대요. 강아지 앉혀놓고 강아지한테 금강경 읽어준 뒤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읊어봐 하면 강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개짖는 소리 하겠죠. 자,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축생들은 이번 생에 수행을 할 수는 없지만 복을 지을 수는 있대요. 뭐냐? 주인이 염불을 하거나 경전을 읽어주면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이 당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게 마음짜리, 업식에 그게 선업으로 저장이 된대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어요? 예, 그 개나 고양이한테 염불해주고 경전 읽어주면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 좋은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라고 꼭 그렇게 축원해 주세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절에서 개를 키울 때 개한테 먹을 거 주면서 염불을 해준대요. 그건 옴마니 밤매옴 핸드에 다음 생에 좋은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라고 축원을 해준대요. 하지만 이번 생에 지혜는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닦죠. 그러니까 지옥아귀 축생 이번 생에 수행할 수가 없고 하늘 세계 태어나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 너무 즐거워서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대요. 놀고 먹기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복이 많으면 수행하기가 힘들다. 왜냐? 그 복을 누리고 쓰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괴로움이 있어야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다라는 수행의 힘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고성제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고성제. 고가 괴로울 고자예요. 괴로울 고.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예요.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제자가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을 자각해야, 괴로움을 느껴봐야 무엇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은 복이 많고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인생이 술술 풀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교만병에 빠진대요. 교만병.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라는 교만병에 빠진대요.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병에 빠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나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갈인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지금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지금 이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수행할 수 있는 복을 따라해보세요. 청복. 청복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까먹는 복은 무슨 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탁복이야. 탁한 복.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해요? 청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청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청복이 좋아요? 탁복이 좋아요? 이야, 수준 높다. 딴 절에서 물어보니까 탁복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복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탁복은 쓰고 나면 뚝 떨어지는 복이지만 청복은 나중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성불할 수가 있대요. 성불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청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번 생에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늘 말씀드리죠? 하지만 그 복이 까먹는 복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복을 바탕으로 청복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청복으로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불자로서 첫 걸음이 바로 일단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도 지금은 너무 말법 시대. 이 중생들이 너무나 혼탁하고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고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말법 시대라서 혼자 힘만으로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말법 시대일수록 올바르게 수행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있어야 된대요. 무슨 가피? 부처님 가피.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행, 본격적인 밀교수행 들어가기 전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초수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기초수행에 뭐 파마다, 티베트도 여러 파가 있어요. 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4단계. 4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가 뭐냐? 기초수행 1단계가 뭐냐? 가장 1단계예요. 오체투지 절 10만 배 이상 하는 거예요. 절을 10만 배를 해야 돼요. 근데 10만 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스승님이 딱 보고 많이 업이 닦였으면 2단계로 올라가고 딱 봤는데도 아직도 업보가 많이 남아있으면 10만 배를 두 번, 세 번 더 해야 된대요.
근데 한국절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는 무릎 굽혔다 폈다 절하죠? 거기는 배를 땅바닥에 완전히 배를 땅에다 깔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체투지 10만 배를 해야 되고 금강살타 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살타 진언. 인터넷 치면 나와요. 금강살타 진언. 그게 백음절로 되어 있대요. 몇 음절? 그래서 백자진언이라고 불러요. 백자진언. 그 백음절로 된 백자진언을 10만 번 읽어야 된대요. 그게 2단계예요. 10만 번 읽기. 그러니까 몸으로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몸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입으로 금강살타 백자진언을 입으로 외우면서 입으로 지은 구업을 참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스승으로 섬기는 불보살님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머리로 상상한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불보살님의 몸에서 광명의 에너지가 나와서 내 몸속으로 광명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몸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몇 개월 동안 해야 된대요. 그는 무엇의 업을 정화시키는 걸까요? 그렇죠. 생각으로 지은 업. 몸, 말, 생각. 몸으로 지은 업은 10만 배 절을 올리고 입으로 지은 업은 금강살타 진언 10만 독을 하고 생각으로 지은 업은 불보살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된다라는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몇 개월, 몇 년 동안 스승의 밑에서 꾸준하게 닦으면 사람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닦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링 위에 올라가서 프로레슬링 하라고 하면 해요, 못해요? 예? 뭐 모가지 부러지고, 뭐 턱 부셔지고, 뭐 골병 들어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갈걸요? 하지만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1000개, 앉았다 일어서기 100개, 10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1000개, 완벽하게 몸의 기초를 닦은 뒤에 프로레슬링 위에 올라가서 고급 기술을 쓰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기술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도 훌륭하지만, 우리 한국불교도 훌륭해요. 훌륭하지만 그런 다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불교 이런 기초를 무시하는 게 너무 강한 것 같더래요. 어떻게 보면 참선이 가장 심오하고 깊은 수준인데 참선법이 이런 기초 수행 하나도 닦지 않고 무조건 앉혀놓고 참선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 유명한 림포체 스님이 있었는데 림포체가 이제 환생하신 분을 림포체라고 해요. 옛날에 큰 스님이 이번 생에 환생하신 걸 림포체라고 하는데 그 림포체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자기가 스승 밑에서 몇 년 동안 절 10만 배, 20만 배, 30만 배 절을 하고 금강살타 진언 10만 번, 20만 번, 30만 번 독송하고 그렇게 기초 수행을 닦은 뒤에 스승의 허락을 받고 명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 2시간, 3시간 동안 몸이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냥 바로 깊은 상태에 들어가더래요. 여러분들 지금 딱 앉혀놓고 10분 동안 앉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쥐가 나요? 쥐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야옹 해보세요. 야옹 하면 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광우쌤 지혜롭죠. 그래서 간절함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간절함.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데 첫 번째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업장부터 소멸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숙제를 가지고 기도를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11페이지 영가천도 기도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죠? 영가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죽은 뒤에
영혼을 영가라고 불러요. 그죠? 영가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하긴 뭐한데 여러분 불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영가는 뭐예요? 여기서도 이제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제 조금 더 정확히 짚어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고 또 다음 생 새로운 몸을 받잖아요. 죽은 뒤에 다음 생 새로 몸을 받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인도 브라만교 같은 데서는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아트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영혼. 죽은 뒤에 새로 몸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비행기를 탔다가 요트를 타고 또 차를 탔을 때 타고 있는 건 바뀌어도 타고 있는 사람은 안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트만, 영혼이라는 게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예, 안 아트만이라고. 안은 부정사예요. 안 아트만을 한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아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무아.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 여기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다 자세히 얘기해 놨는데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책을 보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지 몰라도 이걸 엉터리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회는 없다. 왜 윤회가 없냐? 아트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윤회하는 주체가 없다. 윤회는 없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불교도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 있으니까 우리 천도제도 지내고 49제도 지내고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는 거잖아요. 또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까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서 끊임없이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다.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무아를 얘기하시면서 윤회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윤회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강경을 좋아하신대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금강경에 윤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 스님, 금강경에서 윤회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이러는 거예요. 내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책 여러분 금강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금강경에서 윤회한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내가 과거 500세 전에 인욕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을 만나서 온몸이 갈갈이 찢겼을 때 전생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또 뭐가 나오죠? 머나먼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을 때 그것도 머나먼 과거 전생 얘기잖아요. 나오죠? 또 어디에 나오죠? 능정 업장분에 보면 전세,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은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능정 업장분에 나오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짚어주니까 그때서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금강경 열심히 안 본 거예요. 금강경 읽으면 다 나오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는 금강경 읽었다고 뻥친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고서요. 책에 나오는 게 안 나온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뻥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윤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윤회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불교가 어려워지는 게 이게 지적 능력에 딸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못 따라와요. 내 얘기야? 지금 이런 분들이요. 이제 여기서 지적 능력 따라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냥 아 나가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 태어나는구나 이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알아듣죠. 근데 다음 생에 몸을 받기는 받지만 다음 생에 몸을 받게 하는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습니다 하면 이제 좀 알아듣겠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요. 이걸 설명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많은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들어볼게요. 초가 있어요. 초에 촛불이 있어요. 초에 촛불이 다 꺼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새 초에다가 초를 붙였어요. 그래서 새 초가 다시 켜졌어요.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앞에 초로 뒤에 초를 붙인 거잖아요. 앞에 초에 의해서 뒤에 초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앞에 초하고 뒤에 초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럼 같다고 해야 돼요? 다르다고 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르다고 하면 서로가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계는 있죠. 앞에 초가 불이 붙지 않으면 안 붙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해 가시죠? A라는 초를 B라는 초에다가 붙였을 때 A라는 초하고 B라는 초는 다른 초예요. 하지만 B라는 초가 불이 붙기 위해서는 무슨 초가 있었어야 돼요? A라는 초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지만 똑같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르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 이제 좀 감이 와요? 아, 똑똑하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잘 들었잖아요. 그렇죠?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큰 스님들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 몸을 받는 것도 뭐와 뭐의 역할과 같다? A라는 초와 B라는 초의 역할과 같아요. 우리가 A라는 초가 B라는 초에 불이 붙었을 때 A라는 촛불하고 B라는 촛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 초가 다른데. 하지만 뭐에 의해서 B라는 초가 생긴 거예요? A라는 초에 의해서 B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라서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다음 생에 B라는 몸을 받았어요. 초에다 비유를 들으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몸을 받았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고 하기에는 연결되어 있고 같다고 하기에는 고정된 실체는 아니에요. 감이 좀 오죠? 그러니까 윤회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윤회를 하지만 A에 의해서 B가 생기고 B에 의해서 C가 생기지만 A, B, C가 똑같은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걸 따라주세요. 연기법.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따라 일어나고 A라는 초에 의해서 B라는 초가 생기고 B라는 초에 의해서 C라는 초가 생겨서 각각의 초가 고정된 실체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 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해 좀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뭔 말이요 하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 딱 빠지는 분이에요. 하지만 거의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뭔 얘기인지 알죠? 영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움직인다.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연따라. 그래서 이걸 막 큰 스님들이 이걸 우리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단어가 흐름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흐름. 미세한 흐름이 있다. 미세한 흐름은 A라는 촛불에서 B라는 촛불로 건너가듯이 초와 초는 서로 다른 초지만 서로가 서로 연결되면서 흘러가는 것이다. 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가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다른 개념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찰나 변하고 변하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걸 자 따라해보세요. 무상, 무아, 공, 연기법, 이념법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성불할 수가 없다. 왜냐?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실체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씨가 있는데 사과씨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과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씨를 심으면 뭐가 나요? 근데 사과씨를 심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뭘 뜻하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중생은 영원히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고 중생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행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못 따라? 자 다시 연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 있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성불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인연을 지었냐에 따라서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지옥에 떨어졌어도 내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수행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그 속에는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걸 유식한 말로 따라해보세요. 공성. 이걸 공성이라고 불러요. 공성. 예, 공한 성품이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업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업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업보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업보대로만 살아야 된다. 정해진 고정된 실체대로 살아야만 된다 하면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수행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건 허무주의가 아니라 있기는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앞에 휴대폰 보여요? 안 보여요? 휴대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 있는데 휴대폰은 없어요. 자, 없다는 게 아, 왜 있는데 없다라고 하시지? 뭐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휴대폰이 처음부터 휴대폰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휴대폰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쇠조각, 유리조각, 안에 부품 수만 개, 수천 개 부품 하나하나가 만들어져서 휴대폰이라는 기능이 생겨야 이걸 뭐라고 불러요? 휴대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휴대폰에 부품 하나라도 빠져서 휴대폰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면 이걸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쓰레기. 예, 난 그 고철이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또 쓰레기라고 해버리네. 5분 전에는 휴대폰이었는데 고장난 5분 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철,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런 의미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업보도 우리가 지은 인연 따라서 업이 생겨요. 근데 그 업보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내 노력 여야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을 지은 자는 없지만 업은 있다라고 표현해요. 뭐는 없다? 업을 지은 자는 없다. 왜 지은 자가 없다고 했을까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쪼개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광우스님이라고 하죠. 광우스님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광우스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막말로 내가
이제부터 우광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면 제 법명이 뭐가 된 거예요? 우광 스님. 그러니까 광우 스님은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면 스님의 그 귀여운 얼굴. 네. 그러면 이것도 이 얼굴에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 없어요? 나이가 들면 변하고 내일이라도 성형수술하면 변해요. 얼굴도 내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흔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고정된 실체가 아닐까?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왜냐?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달라요.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10년 후에 내가 생각한 게 달라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내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생각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게 나와요. 인도 철학에서 아트만이라는 게 나오는데 생각 저 너머에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 그게 아트만이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봤냐? 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상상해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공사상이에요. 무슨 사상? 공사상.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공사상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모든 집착을 다 부셔라 라는 뜻이었어요.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놔라 라는 뜻이었는데 지적 능력이 딸리신 분들이 공사상을 듣고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요. 무슨 주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아까 얘기한 윤회가 없다. 업이 없다. 업보받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 막 죽여도 업보도 없는 거다. 부처님이 공이라고 했다. 부처님이 원래 원하던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해 주시고 싶으셨는데 지적 능력에 딸린 중생들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가르침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중생한테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다가 없다라는 부작용이 생기니까 불교에서 다시 있다라는 사상이 나와요. 그게 바로 따라해보세요. 불성. 그 다른 말, 열애장. 우리 내면에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다라는 불성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불성사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서인 불성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꾸 없다라고 허무주의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라고 설해준다? 불성이란 게 있다라고 설해준다. 하지만 깊은 경지에 가면 불성이라는 거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도 자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면 업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어요.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다음 생에 무서운 업보를 받아요. 하지만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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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사람을 죽였다는 업보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왜냐? 업보가 영원하다면 사람 죽인 업보를 우리는 영원히 씻을 수 없이 영원히 달고 살아야 돼요. 업보가 고정된 실체라면 한 번 업보를 저지르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실체의 업보가 없다는 뜻이지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안 받는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진리는 고정된 실체인가요? 그걸 금강경에서 해답을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해요. 그렇죠?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금강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에이,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딱 들으면 아는데.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겠느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때 뭐죠?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름이 뭐일 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일 뿐입니다. 즉 깨달음을 얻기는 어때? 최고, 금강경은 최상의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최고의 깨달음에서는 뭐조차도 내려놔야 된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 아상조차도 내려놓으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걸 또 오해하면 부처님도 영원한 깨달음이 없다고 했어. 그 영원한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 라는 말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면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경을 풀이하신 큰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저 섬에 도착한대. 깨달음의 섬에 도착하는데 배를 타고 깨달음의 섬에 도착했으면 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 배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섬에 어떻게 도착했겠냐 싶어서 배를 내 배때가지에다가 묶어가지고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걸을 때나 배를 끌고 다닌다면 옳다 그르다. 그르다라는 거예요. 섬에 도착했으면 배는 버리라는 거예요. 목적을 완성했으니까. 그와 같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생각도 마지막엔 딱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바다 중간에 배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서 죽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뒤진다라고 하죠. 뒤져버려 막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도 집착하면 안 된다고 중간에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죽게 하겠습니까는 어리석은 바닷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사님이 얘기한 그런 깨달음도 뭐 무집착입니까? 뭐 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마지막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최상의 관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 어렵죠? 금강경이 수보리에게 해주는 법문이에요. 누구에게 해주는 법문? 수보리는 아라한이에요. 금강경이 왜 어렵냐? 아라한에게 해준 법문이에요.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마지막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깨달음이라는 그 마지막 집착조차도 부셔주기 위한 부처님 최상의 법문이 바로 금강경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일단 집착해야 돼요. 일단은 부처님 법문에 집착해야 되고 경전에 집착해야 되고 꾸준히 스님 법문 들으러 꾸준히 공부하는 거에 집착해야 돼요. 집착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마지막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뭐 해야 돼요? 뗏못을 놓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뒤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를 보면 불교는 단계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단계, 단계, 단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게 중간이 그게 우리 한국 불교는 휩쓸려서 초보자가 최고의 경전을 공부해버리다 보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저는 한국 불교가 참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저도 중간 다리가 없어서 답답했을 때 아니 마음만 깨치면 부처라는데 왜 다 있다구지? 막 이러고 있을 때 티베트 불교 보고 나서 확 깼어요. 뭐 대만 불교 큰 스님 법문도 있지만 티베트 불교가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라고 아시죠? 달라이라마가 속해 있는 파가 겔록파예요. 무슨 파? 겔록파에서 정식으로 공부하려면 그 겔록파 불교대학을 다녀야 돼요. 겔록파 불교대학이 있어요. 말을 하면 불교대학인데 이제 겔록파 불교대학이 18년 과정이래요. 똑똑하신 분은 16년 만에 통과하고
조금 늦게 통과하면 한 20년 정도 통과인데 보통 18년 안팎이래요. 18년 안팎.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18년 동안 교리, 스승 밑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데 18년 동안 공부하시고 평생에 딱 한 번 졸업시험을 보게 된대요. 한 번뿐이 못 붙는데 평생에 한 번. 요새는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과하신 분에게 불교 박사라는 칭호로 개쉐라고 이름을 줬대요. 뭐라고요? 개쉐. 발음이 좀. 개쉐. 갤루파에서 인정한 불교 박사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겠는데 18년 동안 불교 논리학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를 18년 동안 스승 밑에서 완벽하게 단계, 단계, 단계별로 배운대요. 우리처럼 중간에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티벳 불교 보고 나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 한국 불교도 훌륭한 면이 있어야 알겠죠? 우리 한국 불교. 아니 한국 불교가 슈렉이고 티벳 불교가 최고였으면 제가 그냥 티벳 불교로 갔죠. 근데 이제 티벳 불교가 너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 불교도 오랜 역사와 전통에 또 훌륭한 면이 있다. 부족한 거는 수입해서 배우는 거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영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엇과 다르다? 고정된 실체라는 영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성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 천국 가니까 막 던지지 마시고 네, 그거 말고 네,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불신지요? 네, 네. 아, 적당히 좀 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예,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어서 새로운 캐릭터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예,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당황스럽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고정된 실체예요. 그들 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혼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걔네 교리에는. 하지만 불교에는 불교 입장에서는 그런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의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봐요. 없고 이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재수 옴팡지게 없으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났는데 주인의 복이 많으면 좋은 주인 만나는 개로 태어나고 뭔지 알죠? 개도 복 없으면 보신탕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잖아요. 똑같은 형제로 태어났는데 어머 이게 예쁘다 나 이게 가져갈래 해가지고 평생 주인 품에서 편하게 살다가는 개가 있고 똑같은 형제로 태어난 갠데도 여기저기 떠돌다가 보신탕으로 끌려가는 개도 있어요.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냐? 개 하여튼 개는 저도 개를 좋아해요. 예, 저도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간 된 김에 한마디만 더 들어야 되지만 아상을 여러분 아상이라고 알고 있죠?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아트만.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브라만교에서. 인상. 여러분 인상하면 우리 해석할 때 사람이라는 생각 이렇게 해석하죠?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로 푸드갈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푸드갈라. 독자부라는 종파에서 주장하던 거예요. 브라만교에서 아상, 아트만, 아상. 독자부에서는 푸드갈라. 중생상이라고 있죠. 자, 산스크리트 사트바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사트바. 이거는 일반 인도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무언가
사람, 우리 중생 안에는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라고 여기던 그 사고방식을 사트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상. 알겠죠? 그 다음에 수자상. 수자상 하니까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해석하죠? 저도 그렇게 봤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이것을 지와라고 불러요. 지와. 예, 지바라고 불러요. 지와, 지바. 지바와 지와 중간 발음이더라고요. 지바.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던 거예요. 자이나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가 있던 그 당시에 브라만교에서 무언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트만이라고 표현했고요. 독자부라는 종파에서 무언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는 걸 푸두갈라라고 표현했고요. 그 당시에 인도 종교 전반에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들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는 걸 사트바라고 표현했고요. 불교와 쌍벽을 이뤘던 자이나교라는 종교에서 무언가 고정된 실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지바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아트만을 아상이라고 번역했고요. 푸두갈라를 인상이라고 번역했고요. 사트바를 중생상이라고 번역했고요. 자이나교의 지바를 수자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불교에서는 무아트만, 무푸드갈라, 무사트바, 무지바. 너희들이 말하는 무언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다 니들 번뇌고 망상이다. 다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오직 연기만이 있을 뿐이다. 뭐만이 있을 뿐이다? 연기법.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인연법.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 있을 뿐이다. 그 인연법을 두 글자로 따라해 보세요. 공성.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그러면 또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니들을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게 연기법이다. 모든 게 공성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깨달은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그 부처님이 되신 분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인도 불교에서는 중관학파라고 불러요. 무슨 학파? 중관학파가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생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사상을 설했는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의 공사상을 듣고 나서 무엇에 빠져버리더라? 허무주의에 빠져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업보도 없다라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엄청난 큰 문제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공사상 공부하다 자살한 분도 있었대요. 왜 자살했을까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이 공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공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오히려 더 악업을 짓지 않고 더 열심히 선업을 짓고 더 인과 업보를 믿게 되고 더 지혜와 자비를 닦게 된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 빠진 공사상은 어리석음에 빠진 부작용이다라는 걸 누누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가르쳐드리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막 헷갈릴 뻔했죠.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공사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가장 짧은 경전이 뭔지 아세요? 어우, 보살님 감 마음에 드시네요. 아까부터 저 4차원인데 이랬는데
예, 그거 맞춘 걸로, 퉁친 걸로 할게요, 살래? 예, 아, 좋았어요. 반야심경. 자, 보세요. 반야심경 다 외우시죠? 예.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강. 제법공상. 제법. 요 법은 존재라고 해석해야 돼요. 법의 가르침이라고 여기서는 해석하지 않고 존재로 해석해요. 제법. 모든 존재의 공상. 공한 모습은. 아까 제가 저기 연기법을 공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의 공성이고, 이 공성을 현장 쓰면 공상이라고 번역하셨어요. 공성하고 공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번역의 차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뭐라고 나와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단, 누구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중생 입장에서 바라봤을까요?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까요? 부처님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지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고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월급 타면 늘어났죠? 카드 긁으면 어때요? 줄어들잖아요. 더럽고 깨끗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자 따라해보세요. 진제와 속제. 진제는 진리의 입장, 부처님 입장에서 설한 거고요. 속제는 중생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제? 진제. 구분이 되죠? 하지만 태어나 어차피 인생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똥은 더럽고 된장은 깨끗하니까 구별해서 먹자.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을 닦을 때는 진리 입장에서 닦아야 되지만 중생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슨 입장이 중요해요? 속죄. 중생의 입장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다시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 공성이다. 공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영가의 천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불교에서 말하는 영가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영혼하고 같은 개념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불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영가라는 것도 2년 따라 펼쳐지는 하나의 A라는 촛불에서 B라는 촛불로 건너뛰듯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지혜가 열릴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